않다 롯데 포스트시즌 경쟁 이야기. 또 방금 저희가 이 주말 금토일 3연전에서 한화 만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포스트시즌 경쟁 과연 또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고비를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2연승을 거두면서 포스트시즌 진출 아직까지 그래도 이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SG와의 경기 깜짝 선발 박진 선수 기대상 호투를 펼치면서 10대2로 SSG를 꺾고 말았습니다.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나왔고 롯데는 불펜 요원인 박진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승부의 주 일찌감치 또 롯데 쪽으로 또 기울게 됐죠. 이 줄곧 불펜 투수로만 뛰었었던 박진 선수 데뷔 첫 1군 선발로 나서서 3.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또 잘 막아냈습니다. 반면에 김광현 선수는 지난 LG전에서의 호투가 또 무색할 정도로 4이닝 동안 홈런 2방 포함해서 6실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김광현 선수 구속의 구위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구위의 문제. 올해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투구 던지는 뭐 투구 스타일이나 투구 폼이나 뭐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이 뭐 김광현 나온 그런 모습으로 던지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와서 이제 뭐 투구 폼이 읽혔다. 뭐 이제 김광현의 스타일에 타자들이 뭐 적응을 했다.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그렇죠. 뭐 분석 그동안 안 했나. 네. 이게 그러니까 코칭 스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 문제점 최근에 올해 이제 부진한 그 모습 이거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뭐 구속이 뚜렷하게 눈에 뭐 뚜렷하게 떨어진다든지 뭐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구위 자체의 문제를 좀 얘기를 좀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은 역시나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잘 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투수들이 많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탱탱벌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네. 뭐 그런데 어쨌든 김광현 선수 어제도 보면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롯데 타자들의 힘과 힘으로도 좀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전준우 선수한테 그 홈런 맞는 네. 그 장면은 진짜 공이 좀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게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박승욱 선수의 홈런까지도 넘어갈 줄은 몰랐다. 안민영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 또 호투를 펼쳐준 이 박진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된다. 박진 노노 박이긴 이렇게 유니콘님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밑에도 이제 진승현이 아니라 이긴승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진짜 인상적인 또 투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떨렸다라고 데뷔 첫 선발 등판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 긴장하면서 경기를 준비했지만 또 이제 계속 경기에 나가면서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첫 이닝에 불안했었던 거 점점 경기하면서 던지고 싶은 곳으로 던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의미로 선발감을 왜 불펜으로 쓰고 있었을까요? 맥콜러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임시 선발이라고 하지만 선발에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좀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균환 선수도 올해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 정확하게 소화 못하고 있고 그렇죠. 박세웅 선수는 뭐 그래도 계속 뭐 기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약간 부족한 선발진에 박진 선수가 합류가 돼서 또다시 기회를 좀 주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박진 선수는 불펜보다는 선발이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발로만 계속 기용을 하다가 중간에 들어갔더니 엄청 좋게 던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황동재 선수 생각나요. 네, 그렇게 되면 황동재 선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옷이 맞는 옷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보직도 스텝이 정확하게 좀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정현수 선수가 또 흔들리면서 선발 한 자리 빈 거를 박진으로 찾은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선발 투수 자원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김태형 감독도 언론에서 가을 진출 확률 이야기하는데 0이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또 프로다. 야구는 숫자로 정의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또 이제 투혼을 또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쭉 보니까 김태형 감독 승부사 기질이 또 나오는 것
같다. 확실히 경기 수 적어지는 시점에서는 또 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망고님은 또 이런 아쉬움도 포기하십니다. 포기할 만하면 이기고 희망고문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이길 거면 아예 좀 연승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경기 결정적 이닝 또 짚어드려야 되겠죠. 3회 1대 0으로 리드하던 상황에서 손우영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무사 1-3루 레이에스 선수의 또 희생플라이 전준우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또 5대 0 여기서 또 승기를 좀 잡아냈고요. 4회 박승욱 선수의 세계 솔로포까지 나오면서 6대 0까지 또 점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2연승을 달리면서 한화 제치고 또 7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고요. 두산과의 격차 3경기로 또 줄이게 됐는데 가을 야구 가능성 뭐 아예 사라진 거는 뭐 물론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경쟁팀 잔여 경기를 봤을 때 두산이 11경기, SSC가 이제 12경기, 롯데가 이제 15경기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이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 어쨌든 본인의 힘으로 이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순위 차를 좀 좁힐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충분히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게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당연히 높은데 5위 한 자리로만 놓고 보면 저는 결국은 두산이 갈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이거 네. 어제 똑같은 얘기 똑같은 그 내용 같은데 이거. 어쨌든 두산이 결국은 재미있게 네. 아주 재미있게 5강 경쟁이 마지막까지 가지만 5강 선택은 두산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즌 종료 두산 네. 5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위원님이 이제 롯데랑 하나가 4위, 5위 또 과감하게 이렇게 또 질러주셨을 때, 근데 저는 롯데랑 하나가 지금 뭐 가을 야구 가능성 뭐 집힌다, 불집힌다, 이제 언론에서도 또 난리. 사실 그리고 또 브런치에서도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왠지 시즌 종료 하면은 두산이랑 KT가 그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두 팀 롯데 하나가 좀 이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SSG는 또 끼어있잖아요. 이 SSG 끼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언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좋지 못한 분위기를 또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두산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 못하죠. 두산이 최근에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위랑 3경기 반 차이가 났다라는 건 5강을 경쟁하는 팀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5강 경쟁하는 팀들이 떨어지는 팀이 있으면 올라가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제자리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3경기 반이 적은 숫자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3경기 한 달 걸린다. 아, 그렇죠. 한 달 걸린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그만큼 쉽지 않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연승이 필요한 이 세 팀 모두 두산도 SSG도 롯데도 그리고 이제 한화까지도 반드시 이제 연승 가도를 달려야지만 가을 야구의 희망을 그나마도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두산은 또 잘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오늘 재미라는 승패 예측 역시 롯데와 기아의 경기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롯데 선발 투수는 김진욱 선수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라우어 선수. 김진욱은 4승 2패 5.66의 평균 자책점. 라우어 선수는 1승 2패 6.2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님 오늘은 어느 팀 승리? 기아죠. 오늘 기아. 네. 오늘은 정으로 갑니다. 정으로 간다. 네. 왜 정이에요?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네. 기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왜 정이에요? 기아가 무슨 정 있어요? 정으로 갑니다. 누구에 대한 정이야 이거? 그 저 초코파이 정 그 정이 아니고 네. 똑바로 간다. 아 정배대로 간다. 아 그런 정이었구나. 아 그래요. 똑바로 간다. 그 기아가 지금 뭐 라우어 선수 평균 자책점은 6.20 뭐 좋지는 않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가 있다고 보시는 또 걸까요? 또 뭐 며칠 또 휴식도 취했죠 선수들이. 예 이런 것. 들이 오늘 경기력에 서 좀 나온다. 그래서 오늘 스코어도 스코어도 얘기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뭐 어차피 위원님 오늘 수요일인데 아, 네. 맞나요? 아, 네. 아 네. 오늘 목요일이구나. 네. 아, 너 목요일이니까 축구까지 하신다는 건가? 3 갑니다. 8대 3. 8대 3 기아승? 네. 아. 8대 3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네. 김도영 선수 오늘 홈런 나옵니다. 스코어 예측 이게 의미가 있었던가 네. 싶기는 한데 아니, 어쨌든 오늘 김도영 선수가 홈런이 나오고 롯데도 네. 오늘 홈런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오늘 홈런 또 때립니다. 김도영 홈런, 전준우 선수도 홈런. 네. 그래. 내일 안 나오신다고 막 던지신 남키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바로 그겁니다. 내일 네. 제가 그
채팅에 내일 또 참여를 하니까. 네. 내일은 네. 찐치용이에요. 네. 여기 내가 뭘로 나오지? 7D로 나오나? 아마 모르겠네. 이름이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근데 네. 네. 진짜 안치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순진무근님 위원님 역시 롯데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5부클루님께서 하루하루 포기하고 보니까 오히려 또 편하다. 롯데 팬인데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대는 갔되 또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실망하게 되니까 끝까지 또 응원해 주시면서 기대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도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책임전가. 네. 네. 안경현에게 책임전가. 내일은 또 이제 안경현 의원님 나시면 나오시면 네. 또 바로 또 이제 맞춰 주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싼똥 이제 경현이 치워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장은상 기자님이 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이요. 아, 화요일 날이 누가? 화요일 날 예측한 것도 맞았더라고요. 뭐 어제 위원님이 뭐 틀리셨지만 이 장은상 기자님의 페이스가 또 좋았었는데 어쨌든 요거 걔도 똑같아. 고장난 시계야. 어쩌다가 또 맞춘 거다. 재미라는 승패 예측도 저희가 같이 또 이어다가 봤습니다.